오픈 시간 10분 전에 찾아갔건만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딱 한 잔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11시 20분밖에 안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11시 반에 문 연다고 했는데 벌써 11시. 원래 몇 시에 문 여세요? 11시 반이요. 그러니까 나도 일찍 왔다고 했는데 지금 손님이 나가서 드시고 계신 분도 계셔. 야. 놀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손님 더 몰리기 전에 주문을 해야겠죠? 저기 탕수육 하나 부탁합니다. 탕수육. 고기를 튀기는 실력은 어떨까 궁금해하던 찰나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77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탕수육의 비주얼. 여기는 소스를 부어서 주네요. 겉모습은 일단 합격. 먹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옛말이 있긴 한데 겉모습처럼 정말 맛도 좋을지 탕수육 한 점 씹어보는 필 셰프. 안 되겠다. 먹으면서 하얗고 구수하고. 응? 진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탕수육이라고 딱 얘기해 주는 거야 진짜. 맛있을 때만 나오는 필 셰프의 진지한 눈빛. 그 작고 예리한 눈에 포착된 광경이 하나 있으니 손님들 대부분이 주문한 메뉴가 볶음밥이란 사실입니다. 볶음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손님들은 말이 없고 볶음밥 입에 넣기 바빴습니다. 우리의 필 셰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손님마다 다 볶음밥을 먹어서 나도 볶음밥 하나 먹어봐야 돼. 사장님 미안하세요. 볶음밥 하나만 부탁해요. 예예. 예. 네, 감사합니다. 볶음밥을 시킨 이유는 수십 가지를 더 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식당 수준을 파악하려거든 볶음밥을 먹어보라 하는 말이 있기 때문이죠. 볶음밥 한 입 먹는 순간 필 셰프 전매 특허 나옵니다. 와, 이 볶음밥이야말로 조리사의 기술이거든요. 응? 그리고 불맛을 냈지 않은 사람. 맛있는 볶음밥 한 술이 필 셰프를 춤추게 하는군요. 딱 뜨거운 시럽처럼 밥이 톡톡톡 뛰는 거. 밥 우리 저기 새로 밥했을 때 딱 나오면 야 밥이 맛있다 달다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볶음밥이 그런 단맛이 나요. 신나요, 형님. 잘려 마셔요. 에센스 살을 달린다. 예예. 드세요. 예예. 방금. 아니 지금 이 가게 한 지가 총 몇 년 되셨어요? 76년. 이 자리에서만요? 이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이거 오는 게 17살 살아왔어요. 그래 76년 되는 거 되면 76년. 산동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대구에 자리를 잡은 달인 가족. 그렇게 시작한 역사가 3대를 이어왔습니다.